명사, 관사, 대명사, 이제 문제풀이. 체크업이 끝났으니까 체크업 2. 자, 1번부터 10번까지 보면 소라가 미아 cookbook, I lost. 자, 여기에 지칭을, 대상을. 자, 원이라는 거는 그런 종류. 이걸 부정대명사라고 그래. 정해져 있지 않아.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는 cookbook, 이 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이라고 해야겠지. 그다음에 don't waste resources such as water and gas, try to save. 자, s가 붙었었어 이게. 그럼 데미지. 자, it is, that is, 10 minutes to the new family restaurant on foot. 자, 거리를 나타낼 때 거리나 시간, 그것은 당연히 가주어로 쓴다고 그랬잖아. 자, 거리, 뭐 시간, 거리, 시간, 명암, 색, 이런 것들, 날짜, 날씨, 날짜나 날씨. 가주어. 자, 4번. It that is very nice of you. Nice of her. 자, 무슨 주어?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이렇게 나오니까 it. 전형적인 패턴이죠. 자, nice라는 성격 형용사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는 for가 아니라 of를 쓰더라. 잘 알아두고요. 다음, to prepare dinner for all the visitors. Yuri makes it a rule. Makes it a rule. 자, 규칙을 삼는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Makes it a rule to keep a diary in English. 상식이죠. 뭐 이거 keep a diary in English. 영어로 일기 쓰는 게뭐 대수라고. 이걸 뭐 make it a rule이라고 해. 하긴 뭐 이런 소소한 것도 하나씩 규칙으로 스스로가 너무 규칙에 이렇게 얽매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뻣뻣해지지. 근데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연습. 일정한 시간에 연습을 하는 것이 사람의 머리를 뻣뻣하게 하는 건가? 아니면 사람을 융통성 없게 만드는 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연습을 안 하는 게 사람의 머리를 융통성 없게 만드는 거죠. 연습 안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 것. 여러분, 그것과의 싸움이잖아요. 공부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는 딱 정해진 것만 하니. 그러니까 이 정해진 거 이외에 다른 공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도 김칫국 먼저 마시는 거죠. 이해 갔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나이대에 하는 행동이나 습관, 그 다음에 공부하는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반론은, 아니, 맨날 똑같은 걸, 이 지겨운 걸 언제까지 하라는 거냐? 라고 이제 반론을 할수 있죠. 그런데 거꾸로 선생님의 입장에서 반론은, 그러면 지겹도록 습관적으로 그 정해진 시간이나 그 정해진 과목, 정해진 시간을 특정한 시간만큼 공부를 연습을 하는 건왜 못하는데? 그런 습관은 왜안 길러지는데? 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지? 정해진 것만 하면 지겨우니까 딴거 할래요. 이게 말이 된 거냐고.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모방을 비롯해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방을 많이 하다 보면 창조적인 생각이 마음의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 문제는 습관적으로 푸는 거야. 공부도 습관화 시켰을 때 습관적으로 한 행동을 통해서 변형도 생기는 거고 창조적인 혹은 자기만의 특별한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지. 자, 이런 유리가 이렇게 유리라는 친구에는 make it a rule이라는 규칙을 삼아서 뭔가를 하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다른 반대편에서는 너무 아이가 딱딱하고
너무 규칙에 얽매여서 사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그런 규칙조차 못 지키는 건 자유로움 같은 그런 그 조건이 됐을 때 길을 잃게 되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 요즘은 안 그렇죠. 선생님 때만 돼도 대학이라는 이걸 갔는데 결정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 학업을 게을리하고 막걸리나 맥주를 마시러 갈 건가, 아니면 뭐 미팅을 나갈 건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읽고, 아니면 내가 만나고 싶은 종류의 인간들을 마음대로 만나러 서클에 가거나, 지금은 클럽 활동이라고 안 하고 그때 서클이라고 했어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내가 멀쩡한 건지,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학교 대학생이 됐을 때 굉장히 어색한 이런 것들, 정신없죠. 그죠? 할 거는 맞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술도 마셔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결정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 생활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죠.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할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딱 정해진 활동을 하는 그런 거로 여러분이 습관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되려 무료한 대학 생활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런 것 저런 것. 또 하나는 이제 중3에서 고등 3학년까지 가야 되는 이제 긴 험난한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달라진 이유는 공부하라 하라 하는 거 이제 그만 끝내야 돼요. 공부해. 마음속에 나는 하기 싫어.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하기 싫을 건, 습관이 안 드는 건 여러분 자유야. 근데 내신이라는 것과 대학을 간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수시 정시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거 고3 때 가갖고 고3 때 이걸 정비하거나 준비하는 바보들이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수시 같은 경우, 정시 같은 경우.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1학년부터 3학년 내내 생활의 기록들을 대학에다 주어서 나를 뽑아주세요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습관이나, 아니면 무엇을 공부하겠다, 혹은 설령 무엇을 공부하겠다는 말, 그런 자기만의 토양이 없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나 학교 스케줄, 학사 일정을 좀 따라줘야지. 근데 수시에서 나중에 물 먹고, 그동안 뭐 내신 공부를 뭐 게을리했기 때문에 정시에 가서 내가 이제 수능은 내가 확실하게 볼 겁니다. 그때부터 뭐 엔진에다가 엉덩이에다가 불 붙이고 막 달려갈 거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습관에 의해서 내신이나 정시든 수시든 여러분의 능력의 가장 최대치를 뽑아내는 건 역시 습관이에요. 공부하는 습관. 그 공부하는 습관상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약점은 뭔가?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호는, 잘하는 거는 뭐고 잘 못하는 거는 뭔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좋아하는 거, 선호라고 하죠.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쌓이고 누적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절대 누구나 다. 지금 마지막 그 중3, 고1, 내가 지금 아직도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빨리 이 생활에서 청산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고. 고등과정 1, 2, 3학년 동안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몸에 체득하는 과정에 연습을 이렇게 게을리하는 것, 이 자체가 선생님 문제라고 봐요. 공부해. 알겠죠?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를 사전을 찾아보는 걸 즐겨워하거나, 선생님은 아는데 왜 나는 모르지? 당연히 찾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 시간 투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자주 하는 것, 그것 이외에
항상 얘기하죠.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아직까지. 공부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좋은 습관이 고등학교 3학년 내신 비롯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대한 목표 설정, 그다음에 합격 여부,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준다. 거의 절대적이다. 선생님 얘기 믿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걸 잔소리로 여기면 이제 끝나는 거지. 조그만한 것 하나가 엄청난 댐에 물을 담아두고 나중에 뚝이 터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 작은 하나의 그런 나쁜 것들을 뭐라 그래요? 없애는 일. 습관적으로, 공부 습관을 긍정적으로 들이는 거, 적극적으로 들이는 것. 뭐, 공부할 때 자세, 하루의 공부 양을 어떻게 가져요? 스스로 방학이기 때문에 공부의 양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분이나 앉아 있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6번. 자, 이거 뭐야? It is my dog Cindy. It that. 이거 뭐지? It is that. 강조. 그다음에 this cream will keep your skin smooth all day. These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S가 붙는 거지. 여럿이잖아. 그거지. 하나잖아. Those라는 거 알아들어 그랬죠. 그대로. Those who have the most money. 이게 하나의 주어네. Are not always the happiest. 자, 더랑 형용사가 붙으면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그렇죠. 나라어에서는 부무부자이라고 그래. Those who have the most money. 가장 많은 돈. Most라는 건. Money라는 건 much, more, most로 간 거예요. The most니까 가장 많은, 최상급이죠. 가장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the happiest.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 Not always. 9번. He combined the futures of Jumama with the futures라고 되어 있으면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여럿이 되죠. Those of comedy. Futures라고 하면 드라마의 특징들이야. 드라마 특징을 코미디의 그것과 결합시켰다. 아마 이거 아마 찰리 채플린에 관련된 어떤 문장에서 아마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엔. You must not swim that far. 그렇게 멀리. 이건 뭐냐면 부사로 쓰인 거야. The water is too deep. 그렇게 멀리 수영해서는 안 돼. 자, BS니까. 비를 안 하고 왔네 또. 자, 비안 맙니다. It's only a short walk to the beach from here. 자, 거리를 나타내는 거. 발걸음, 거리 이런 것들은 무슨 명사? 비인칭 주어, 참 명사란다. 비인칭 주어, 비라고 한번 체크해 놓고. It's much colder today. 여기도 마찬가지죠. It. 비인칭 주어죠. 훨씬 더 추워. You'd better wear warm clothes. The donuts are mine. And those cookies are yours. 가까이 있는 것들. These, those. 지시 형용사 된 거. The king found. 자, 어떻게 됐어요? Found it impossible. 저 to부터 요 친구가 요거지. 뒤로 나갔다. 이걸 진목적으로 하고, 이틀을 가목적으로 하고. 가주어, 가목적어. 여기는 가목적어. 아주 중요한 개념. Can you see that girl behind the tree over there? 자, over there이라는 말을 갖고 알수 있는 건 저쪽이라는 건 거리감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거리감. That girl. 저 소녀를 볼수 있어?
there is there라로 나왔네. There are those who are against the vacation plan. 어떤 사람들이 있다. vacation plan 뭐 방학 휴가 계획에 against 찬성하잖아. 반대인 사람들이 있다. I don't think that 나왔어요. 그다음에 it is hard to 가주어가 나와야지 이제는. 요거는 those who 이렇게 쓰는 거는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관용적으로 쓰니까 암기하라고 그랬죠. So I'm sorry, I hadn't realized the situation. 자, 빠졌네. The situation was too that bad. 그렇게나 대신에 this 보통 that bad 이게 that만 쓰는데 this bad 요거는 조금 그래. 근데 이제 답에나마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을 거야. That bad 보통 that bad 그렇게나 상황이 그렇게나 bad 안 좋았는지 나쁜지 인식하지 못했다. Tables made of steel. 자, 분사 활용 알고 있죠? 철로 만들어진 테이블. 탁자가 are better than tables라고 돼 있네. 이거 쭉 따라가다 보면 those 이게 되겠죠. 여러 개. Those made of wood. 나무로 된 것보다 낫다. Come over here, boy. You should be on 무슨 side of the road? 이게 뭘까? 자, come over here. 얘야, 이쪽으로 와라. You should be on this side. 이쪽 편에, 길에 이쪽 편에 있어야 된다. This side. 이 편. 자, 지시형 용사 한번 볼게. 다음번 서술형. 자, 이런데 포인트를 두라고 그랬죠? 서술형. 자, 문장을 바꿔라. 대명사로 바꿔라. 그러면 대명사로 바꾸라는 거는 All children이 나왔어. We carried a microscope and the microscope 이거죠. 그러니까 it로 정해진 것을 대신 쓴다. it가 되겠죠. It will help parents to find all children, 여럿이니까 them, it과 them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다음 문제. 자, 어색한 거 골라보라는데요. What did Jack eat? 뭐 먹었어요? For dinner last night. 지난밤에 어제 저녁에 for dinner 저녁으로 뭐 먹었어? Was it a steak? 스테이크였니? 그랬더니 no. This was spaghetti. 아니죠. 강조됐네. It 비동사 that. it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this를 it로 바꿔야죠. 강조해줘. 자, 잭이 지난밤 저녁으로 먹었던 건 바로 스파게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강조. 중요합니다. 정말 헷갈려 이거는. 형태로 완전히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어설프게 풀면 다 틀려요. it가 나중에 비인칭 주어인지 가주어인지 이러고 헤매고 앉아 있다니까. 자, 강조 it야. 비인칭 주어 강조. 잘안 나옵니다. this를 it로 바꿔야죠. 다음 3번. 발견했다. 누가? 사람들은. 사람들에서. people. 과거형으로 found. 자, that 써줬으면 좋겠는데 that 있니 없니? 없네. 더 쉽다. 그러니까 easier. 어떻게 하는 게? to leave. 아, 그러니까 이거 진목 적어 나가고 앞에 감옥 적어 it 넣어주면 되겠다 이거죠. people found it easier to live 온화한 기후에서 산다. live in a 온화한 기후 temperate
climate. 기후예요. climate. 자, people found it easier to live in a temperate climate. 템퍼라는 거는 잘 봐야 돼. 이게 단어 비슷한 것들이 나중에 단어 공부할 때또 나올 텐데, temperate 하면 이제 화가 나서 그런 표현으로도 헷갈리는 단어들이에요. temperate 잘 알아주세요. 단어에도 배울게요. 이게 좀 어려웠어. 감옥 저거 쓰고 진목 저거 써봐라 이런 거지. 전나무의 높이는 저 탑의 높이보다 높다. 전나무의 높이 더 height. 자, high라는 형용사에서 명사로 만든 거야. of the tree. 그러니까 이게 단수죠. 높다. He is taller than. 자, that up. 저 탑. That up the tower. 이러면 되겠죠. That up, does up 이런 거쓸줄 알아야 된다. That은 뭐에 대신 쓰는 거야? Height. The height of the tower 대신 that of the tower. 고난도 문제. I'd like to know what time is now? What time it is now in London? 자, 여기에 간접 의문문 나왔는데 이 it는 뭐예요? 비인칭 주어예요. 아, 날씨나 날짜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를 썼는데 이게 what time is it now라고 만약에 이게 what time is it now 그러면 이거 뭐가 되게 됐어요? 직접 의문문이잖아. 직접 의문이 no라는 목적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간접 의문 된다. 별표. What time it is now in London? He makes it a rule. 자, 뭐 하는 거? 가주어, 진주어 앞쪽에서 나왔죠. Makes it a rule 하면 아예 외워라. 어떤 규칙으로 삼다. 뭐 하는 걸? To have a medical checkup once a year. 건강검진, 메디컬, 의학적인 건강, 의학검진, 체크업을 하는 거, 한해한 번. 중요하죠? 배에는 얼마나 기름이 찼는지, 몸무게는 급격히 늘었는지, 그죠? 선생님처럼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Make it a rule. 규칙으로 삼다. 라고 알고 있으면서, it과 to의 관계. 감옥적어, 진목적어. 그냥 괜히 나온 거 아니다. 잘해주고. 자, what's the secret for those who 어떤 사람들은 successfully lose weight? 비밀이 뭐예요? 비밀 없죠. 자, 살 빼는 것도 비밀 없잖아. 연습, 반복, 훈련, 습관. 제일 중요한 뭐 식습관. 갑자기 찌는 건 일도 아닌데 갑자기 빼는 건 일이야. 뭐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렇죠? 원래 말랐거나 원래 뚱뚱한 사람 없어요. 변하는 거죠, 이렇게. 습관, 식사, 생각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맥주 뭐 이런 게 영향을 미치죠. 이거 설탕을 띠면 한 10kg 나오겠어요. 여러분 뛸때 없지만 어른이 되면 이렇게 습관, 생각, 습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완전 몸이 달라져요. 도수. 자, 이거는 성공적으로 lose weight 그살뺀 사람, 살뺀 사람들에 대한 비밀이 있어? 비밀이 무언가요? 없다는 거예요. 자, it is impossible, important. 이트가 되겠네. To maintain a constant temperature. Maintain 유지하는 거예요. 아주 constant 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정한 이런 거 일정한 온도 일정 온도 inside the greenhouse 그러니까는 그린하우스 하우스 그 비닐 온실 그린하우스 온실
온실 안에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It's important. The lives of dogs. 자, 개의 삶. Lives are much shorter. Lives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생 and much shorter than the lives 하면은 those of humans. 만약에 곱하기 10 정도 하면 개가 10살이다 그러면 사람 나이로는 뭐 60, 5, 60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 5배, 4~5배로 곱해버리면 사람 나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lives라는 건 생명, 뭐라고 표현할까? 생명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삶, 일생.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라 lives라고 했으니까 좋은 말로 뭐가 있을까? 갑자기 떠오르질 않네. 나이? 아니야. 라이프니까 생. 아, 수명. 아, 수명. 수명이 좋겠다. 걔 수명은 훨씬 짧아. 이러면 되겠네. 수명. 라이프스라는 거는 한살한살 삶을 먹어가는 거니까. 아, 어려워요. 그다음에 또 was yesterday. 자, 이거 나왔네. It was yesterday. 강조에 it. 비인칭 주어. it. 그러니까 it를 가주어에 it. 자, A하고 짝을 한대 묶어버리면 A하고 어디가 답이 되겠어요?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 A 또. 자, 가주어, 가목적어. 요게 B하고 D.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It.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아, 이게 그런 말이 아니네. 그죠? it가 들어갈 때랑 지금 뭐야? those가 들어갈 때랑 그것만 구별하라 이런 거네. 근데 위에 선생님 더 구별하면 it가 들어가는 것들은 뭐야? a도 있고 it b도 있고 그다음 it가 또 어디 들어가냐? 여기 d도 있죠? 그 다음에 it가 f도 있어요. 그지? 근데 봐봐. af하고 bd는 어때요? 가 주어 혹은 가 목적으로 쓰인 파트가 있고 a하고 f는 비인칭 주어요. 강조를 포함해도 다 비인칭 주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거. yesterday니까. 아니 it was that 이렇게 강조형의 강조한테 비인칭 주어. 여기도 보면 비인칭 주어. 근데 B하고 D 봐봐요. B하고 D는 다 지워버릴게. B하고 D는 어떻다? 가주어, 가목적어. 그다음에 A하고 F는 비인칭 주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those하고 those of humans 여기는 지시 대명사. 다음 거는 부정대명사 파트인데 이거 어려워. 이건 다음 시간에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170시까지.